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여름 코디를 한번 들러볼 거예요. 키미 눈호강 타임. 네, 맞습니다. 사심 그득한 컨텐츠. 나도 좋아. 자, 그럼 저희 애지중지 구독자님들 코디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먼저 여름 티셔츠 코디 먼저 볼 겁니다. 아무래도 여름엔 더우니까 티셔츠를 활용한 코디들이 제일 많았어요. 솔직히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덥다. 자, 우선 우리 딴식님.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그런지한 스타일의 데님. 뭐 가방, 벨트, 목걸이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활용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여름 시즌 그냥 티, 청바지만 입지 말고 이런 액세서리 추가하신 거 진짜 감추드려요. 저런 그런지한 데님에 생각보다 팝한 컬러감이 얹어지면 레트로한 무드 풍겨서 이 코디 좀 잘 활용해 보시면 가을 시즌 예쁘게 입으실 수 있겠네요. 다음 코디도 딴식님인데요. 좀 운동하신 분들은 살짝 반팔 티셔츠 이렇게 롤업하면 몸이 오히려 더 좋아 보여. 막 강조되는 느낌인 거지. 고친 남자! 요때 팬츠 핏도 동일하게 슬림하게 가져가 주셔서 섹시함이 어필되는 여름 코디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매력 포인트는 섹시한 코디의 귀여운 댕댕이. 저 강아지 나이고 싶다. 잘라 넣어줘. 다음은 미니멀 바이언님. 프린팅 티셔츠 그리고 가방에 활용해준 키링들 덕분에 올블랙 룩이지만 심심하지 않았어요. 좀 컬러풀한 옷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액세서리에 컬러 넣어주면 참 쉽게 컬러 활용하지. 아, 그리고 진정한 패셔니스타 반골기질. 여름에 더워 뒤질 것 같아도 비니 포기 못하지. 못 참지. 장수리 신네? 못 참지. 다음은 모씨님. 전체적으로 블루 계열의 아이템들을 활용해줘서 여름 시즌 무덥지만 시원한 느낌을 뽐내주는데요. 확실히 이런 룩에 화이트 컬러 팬츠는 여름 시즌 조금 더 시원하게 코디를 연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때 양말을 아주 살짝만 꼬깃꼬깃하게 스타일링해줬으면 오히려 좋아. 다음은 뽀드득님. 블루코어 룩 어렵지 않네, 안네. 룩 무드에 맞춰서 포즈를 취해주시는 느낌도 좋았어요. 직접 공까지 이렇게 편집해서 넣어주신 거거든요. 이 사람 진심이네. 나랑 좀 잘 맞겠다. 아니, 그리고 이건 포즈까지 맛깔나요. 포즈 장인이야. 티셔츠 뒤에 있는 프린팅을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포즈를 취해주시는데 나에서도 이렇게 찍었을 것 같아. 모자랑 신발 컬러 포인트 맞추는 것도 센스쟁이. 깔맞춤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저요. 다음은 백세인님. 아, 나 여름하면 한번 이런 배경 나와줘야죠. 모래사장. 무난한 여름 코디인 것 같아도 이렇게 헤드셋, 팔찌 이런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내주면 심심하지 않은 여름 룩이라고요. 너무 잘 입었다. 아, 나 올 여름 모래사장에 가보질 않았네. 다음은 현달님. 그냥 블랙 티셔츠에 데님 코디 심심할 수 있지만 다 같은 룩이 아니죠. 그냥 데님이어도 찌청으로, 블랙 티셔츠여도 좀 목이 깊게 파진 스타일로 전체적으로 조금 힙하면서 섹시하다. 무난할 수 있는 코디가 아이템적으로 이렇게 디테일이 좀 있으면 남다르거든. 그나저나 이거 입은 비율이 겁나 좋네요. Stalkers. 자, 다음은 니트 코디 모음 들어갈게요. 아무리 더워 뒤져도 멋은 포기 못해. 백세인님. 생지대님의 카라 반팔 니트. 여름에 남친 룩 좀 고민되신다, 좀 포멀한 느낌 내고 싶다 하신다면 반팔 니트가 정답이죠. 그리고 다음은 김문아님. 이분 무조건 여자친구 있을 것 같아. 이 사진이 데이트 나가기 전 여자친구님께 보내는 약간 다운이리 케이크 입었다? 약간 이런 느낌? 요즘도 그런, 요즘 그런 거 하나요? 없어봐서 모르겠다. 엄청난 포인트를 주지 않아서도 니트 텍스처감도 예쁜 것 같고 바지 실루엣도 캠성지네요. 다음은 육유우니님. 육유우니님. 니트는 정말 만능템이라니까. 루즈하게 가주시면 캐주얼 룩에도 되는 거지. 캡에 루즈한 반바지에 스니커즈까지. 여기 들고 있는 우산마저도 일부러 든 것 같다. 아닌가? 진짜 비가 왔나? 다음은 라오라오님. 니트에도 프린팅 들어가주면 캐주얼하게 티셔츠 마냥 입을 수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 가방까지 매칭되니 너무 더워 보이지 않고 시원해 보이는 느낌 들어. 어머, 저거 저희가 추천드렸던 애프터프레이 가방 아니에요? 뭔가 사진에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 룩 같아서 여행 가신다면 이렇게 입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려 볼게요. 다음은 모씨님의 케이블 반팔 니트를 매칭한 남친 룩. 뭔가 톤 다운된 레드 컬러감마저 뭔가 남친 룩답다? 남친 룩 좋은 예시인 게 뭔가 무채색만 입고 나가기엔 너무 지겨울 때, 하지만 쨍한 컬러를 활용하기엔 너무 부담스럽고, 그럴 때 이렇게 톤 다운된 컬러 활용해주시면 좋아요. 사실 모씨님은 우리 카페에 있는 남친 룩 그 자체. 우리 쭌지터가 여친도 없으면서 이거 자주 보더라. Stalkers. 자, 마지막은 셔츠 룩 코디입니다. 호채님의 룩이에요. 여름에도 긴팔 셔츠 고집하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뭔가 롤업 안 해주셔서 살짝 더워 보인가 했더니 다음 사진에 묶어주셨네.
전체적으로 워크웨어에서 잘 활용할 만한 컬러 조합인 것 같아서 컬러 조합으로도 참고하시기 좋겠네요. 다음 룩은 6622님. 체크 셔츠를 조금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하게 풀어낸 것 같아서 좋았어요. 가죽 슈즈를 입는다고 해서 다 막 엄청 포멀해지는 거 아니야. 체크 셔츠를 풀어 해치고 근데 또 가죽 슈즈가 따로 넣을까 봐 블랙 가방까지. 전체적으로 센스 있게 봤습니다. 다음은 딴식님. 어머나 배경 어디야? 무인의 사막? 나도 가고 싶어! 나도 내려가! 반팔 셔츠지만 살짝 롤업해 주시면서 벨트 늘어뜨리고 바지 기장감도 너무 나이스해! 살짝 클래식한 느낌! 그리고 다리 길이 길어 보이고 싶으면 아싸리 저렇게 무릎 위에 기장감의 반바지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망고떼님! 확실히 좀 노출되는 부위가 많아지니까 좀 시원해 보이죠? 틴트 선글라스에 헤어스타일링마저도 완벽했다! 다음은 김문아님! 파라슈트 팬츠에 크링클한 소재감의 반팔 셔츠를 활용해 주셨는데 꼭 컬러 포인트나 프린트가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텍스처감이나 실루엣에 포인트를 주면 맛깔나게 코디할 수 있다 룩을 보여주신 것 같네요. 마지막은 스포터님. 여름 시즌에 긴팔 긴바지 고집하신다면 이렇게 밝은 컬러로 가시는 게 좀 더 시원해 보이고 좋아요. 그치만 조금 더워 보이니까 이렇게 소매 롤업 해주시는 거 아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싶다 하신다면 신발도 조금 더 밝은 컬러 혹은 노출이 있는 신발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키미 눈호강 타임 가져봤는데요. 올해 여름 진짜 유난히 덥기도 했는데 제가 코디 사진 올려달라고 해서 많이들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구독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아, 너무 더워. 머리 봐도 더워.